Hi guys, welcome back to another B2B reaction video. So I'm going to continue reacting to Born to B2B episode 5, and the title is Born to B2B Live Edit Version. So yeah, let's start. Yes, the intro. Another language? Wait, I thought they were going to do that Running Man episode in order. 자, 인사를 제대로 한번 다시 올리고 시작할게요. 1, 2, 3, 2, 3! 1, 2, 3, 2!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타이틀이 있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본 투 비투비 라이브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네. 이 라이브를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해외에서도 This is live. 그러는데 네. 큰일. 네. 영어로 한 말씀. 아, 네. 영광이야. 영광입니다. Hi everyone. Hi everyone. My people. My people. My human. My human. My world. Have a good dinner. I hope you enjoy the show. I hope you enjoy the show. Mouth closed. Mouth closed. 입 닫으라고. In other words, shut up. 있잖아요. 많은 분께서. They're really live here.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좀 읽어볼까요? 와. 간다. 두근두근. 와. 와 진짜 서운광 진짜 오늘 너무 잘생겼다. 어디요? 서운광밖에 안 보인다. 어디요? 어디? 어디? 어디지? 제 마음 속에. 여러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곳, 있을 수 있는 곳에서 본투비투비 잘 보고 계시죠? 예, 여러분. 이거는. 다들 보고 있어요? 모니터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죠. 오, 네. 아니 너무 재밌게 잘 나오는데. 네, 그것만 기다려요. 진짜 일주일에. 그게 너무 보고 싶어서. 아, 지금 4화까지 나왔잖아요. 원래는 그게 메인이 아니었는데 약간 일단 그 뒤에가 더 이제 메인 그 퀘스트여가지고 거기 분량 조절 실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1회분이 됐죠. 아니 방송 날 저기 뭐야. Okay, so I think the fifth episode was live and. 아니, B2B한테 하고 싶은 말을 쓰려고. This gimmick. B2B 이걸 이렇게 쓰는 거 아닐까요? 오, 그런 참신한 생각을 하시다니. Okay, I'm kind of confused. 왜냐면 최근은 띄어쓰기가 안 되니까. 일리 있네요. B2B한테 침 뱉으려고 B2B 한 거 아니야? 우리가 투비투비가 검색이 자꾸 됐던 게 본투비투비를 검색하면 본이 빠지고 검색이 안 됩니다. 뼈가 빠지는 거네? 네. 뼈 빠진 투비투비. 뼈 빠지는 소리 하네. 본이 빠진다고. 뼈 해장 꼭 많이 드세요. 네, 아무튼 오늘 여러분 이렇게 또 모신 이유가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거 한번 네. 풀어볼까 해줍사. This is the last episode or something? I haven't watched all of them. 그 어떤 것들이 궁금하다, 뭐 이 부분에서 어떤 비하인드가 있나 이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오늘이 꼬꼬비, 그렇죠? 꼬꼬비죠? 꼬꼬비 라이브인 만큼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 굉장히 궁금하셨던 그런 것들에 대해 살짝 알려드릴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와, 브라보. 자, 꼬꼬비 코너 소개 코너. 그것이 알고 싶다. 사전에 아이돌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미리 받아서 몇 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궁금해하셨던 것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끝장 토론. 은광을 오리탈로 넘어가게 한 내일 무대는 어떤 스케줄?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현식이 형의 내가 언급을 했었지. 저는 그러면 내일 무대 있는데 그래서 오리탈 할 거냐? 중요한 무대 있어. 그쵸, 방송에 나갔고. 나가니까 I think this is after all of the episodes are aired. I'm going higher. 막을 수는 없어. 저 그거 본방으로 봤어요. Oh, that's Ailee songs. 저도 yeah, 봤어요. Right. 진짜로? 은광 씨 무대만 봤어요. 저는 은광이 형 무대만 못 봤어요, 미안. 앞에 보다가 아빠랑 막 그 골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잠깐만, TV. 잠깐만. 심지어 앞에 보다가 맨 앞에 나왔습니다. 앞에 보다 아 그거는 내가 레블리딩 딱 걸렸어. 아니 틀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진짜로 내가 생각나서 틀기는 했어. 아, 그래요? 아. 은광 씨, 근데 미안한데 저도 은광 씨 무대만 못 봤어요. 아, 일찍 나왔었구나. 어쩐지 언제 나오나 보다가. 그치, 그치. 첫날은 아예 안 나오고. 멜로디들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야? 맞다! 이러고 생각나가지고 틀었는데 이미 지나가는데 언제 나오나, 언제. 나도 그랬다고 많이 올라오는데. 네? 미안해, 나도 그랬어. 미안, 사실 나도 봤어. 그랬어. 나도 오빠 무대만 못 봤어. You're such... Why is it always moving? 충격적인데? 왜 이렇게 일찍 나왔냐? 나도 첫날만 보다가 결국 무대만 못 봤어. 아, 근데 자꾸 책등장에 성재, 상체 보면 성재 왜 이렇게 작아졌어. 아니, 여기서 그 잠깐 좀 내려가. 점점 타고. 이게 유압이 좀 약한가 봐. 네. 다음 질문. 은광의 시리얼 귀지 앤 왁싱 앤 변기에 빠진 핸드폰의 운명 뒷이야기. 귀지에 대해서. 아, 이것도 근데 저는 듣기만 한 건데. They're really talking about ear wax here? 제가 그때 상황하고 똑같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참고로 옛날 연습생 때 은광이 형이 연습생 때 우리랑 안무 연습을 막 하고 있었어. 막 뭐 하다가 갑자기 다 같이 연습하는데 하다가 으악 이러고 갑자기 이러는 거야. 으악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막 하다 왜 그래 했는데 으악 귀가 고막 빠졌어 이러고 그랬다가 귀를 이렇게 해서 딱 봤는데 진짜로 이만한 뭐가 시리얼만한 It was his earwax? 이게 귀가 그 귀지를 이제 안 파면은 나중에 그게 딱 쌓이면서 알아서 빠진대. 그 대신 이만한 게 빠져가지고 고막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로 그때는 진짜 고막 혹은 달팽이관이 빠진 줄 알았어요.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How hard did he practice for the earwax to come out? 아, 책도 드세요, 책도 드세요. 의자를 뺏어라 해서 그녀는 왜 하필 은광의 의자를 가르쳤을까? 아, no. 근데 진짜 신경강화가 인지하자마자 바로 오던데? 판단력? 네, 그 그냥 시선에 보이는 의자가 은광 형 의자였어요. 그냥 네. 제 옆에 바로 있었는데 불은광 펼치고 있더라고요. 전혀 저는 그래서 생각을 안 했어요. 완전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길래 아 이건 됐다. 싸우는 것보다는 뺏는 게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판단력. 아 역시. 발가티를 받은 먹이사슬 최강자 식스리 직장 최고봉 임부장 임현식은 다른 멤버들도 인정하는 찐사의 1위일까? 예. 그죠? 예. 성대를 어떻게 다시 꾸며드릴까요? 자, 다음 질문을 드리죠. Got it true, aren't they? 윈터넷에서 네네. 바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먹방. 네, 바나나 먹방 했어요. Suddenly? 그냥 바나나 스푼이었는데? 근데 왜 이씨? 왜 does he have to eat it during the live? 문사 하니까 그 말투도 스포 아니야? 막 이렇게 댓글 올라오고 우리가 워낙 스포를 많이 해서 그래. 아니 형 댓글에 진짜로 의문스러운 사람들이 많아. 갑자기 바나나를 왜 먹냐고 진짜. Yes, why? 원래 이상한 사람이니까 이상하게 생각 안 해. 자, 직장인 과잉판은 누구를 어떻게 그렸을까? 근데 이거 은광 Why? 씨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Does he have a fixed schedule? 누구를 어떻게 그렸는지 For eating or something? 유추가 가능한가요? 일단 푸니엘인 것 같고요. 맨 왼쪽에 창섭인가 보다. 이게 저라고요? 이 창섭이 형이다. 이게 나인 것 같고 맞춰보세요. 입술 아래 점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나네. 아, 성재. 얘가 성재 아니야? 아닌가?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현식이랑 성재 남았는데 이게 나 같아. 아 현식이야?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다음에 이게 눈이 좀 찢었으니까 이게 성재 아닐까? 은광이 형을 좀 보여줘. 그럼 은광이를 제일 잘생기게 그린 거네 그러면? Drew it's all the best. 동근이 형은 딱 알겠네. 식빵에 눈코 있잖아. But it's the easiest to draw Pino. 인상 쓰고 있는 거야. 이거 팔자 주는 뭐야. 그 오른쪽이 나고. 그지 맞지? 이 예쁜 척이 은광 형일 거고. 맞아. 이거 현식이고. 민혁이 형은 왜 저렇게. 아니 그래도 특색이 다 있네. 캐릭터가 다 그려져 있는데. 아니 이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급하게 아니 이게 팀인 것도 웃겨. What? I wanna see Tom's 이렇게 팀이 처음 봤어. 근데 TV 발상의 전환이네. TV도 옆으로 그릴 거면 오케이. 이거 사람들 다 옆으로 그릴 거면 TV 여기 있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이거. 실제로 회사에서 만난다면 제일 싫을 것 같은 빌런 직원은? 나는 내가 실제로 회사에서 만난 싫을 것 같은 직원은 나의 나 같은 직원. 뭔데? Oh my god. 무사히구나 어디 있다. 나보다 그 that is aware of himself. 이렇게 함부로 하는 이제 인터넷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살뜰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 이런 그 일들도 봤는데 제가 했던 역할 캐릭터가 가장 밉상이다 라는 글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청섭이 형이 괜찮다 뭐 이런. 아, 내가 왜? 그러니까 대놓고 앞에서 하는 게 괜찮다. 되게 챙겨주면서 친절한 척하지만 인터넷 아이디어 다 뺏어가고 어? 와 그거 진짜 싫은데? 왜? 챙겨주는 척 했으나 인턴 거를 다 그냥 그대로. 근데 임 부장님이 그걸 또 가져가고. 자 근데 이 얘기 되게 많다. 질문 받아서 답하겠는데 깻잎 논쟁 얘기가 되게 많네요. 나랑 있는 네. 남을 챙겨주는 거 그렇죠. Oh my god, that's very lovely. 깻잎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만약에 다른 김치찜이다. It's okay. 올려주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나는 근데 이거는 깻잎을 깻잎만 보면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깻잎을 떼가면서 갑자기 I don't like that. 이건 안 되지. Why? How is that romantic? 약간 저는 장난식으로 넘길 것 같아. 이렇게 딱 떼주고 있으면 같이 떼줘. 이러고 같이 떼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웃으면서. 새우까 주는 거 같아. 새우까 주는 거 같아, 새우까 주는 거. 잠깐만, 아무리 새우를. 이거 하나만 해. Another debate now? 자, 새우가 나왔는데? 새우. Peel it yourself. Why would... 네. I wouldn't even peel it for my boyfriend, but then again, I don't have boyfriend. 먹기 시작하기 전에 닦아놓고. 아무튼 먹고 있어. 근데 해놓고. 근데 만약에 그 앞에 내 친구가 있어. 내 친구가 내 팔을 다쳐서 깁스를 하고 있어. 아, 까줘야 돼. 그럼 항상 여기 먼저. 여기 먼저 까주고 여기까지. 어. 여기 먼저 까주고 여기까지. 그럼 나도 깁스하고 오래. 그러면 이제 나도 까줘 이럴 거야. 자, 그럼 새우를 먹고 맙시다. Betty boyfriend. 껍질로 껍질채 먹어도 맛있어. 머리 끝부터 꼬리끝까지 그냥 그래요? 드루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껍질에 키토산이 많아서 몸에 좋대요. 저 엉덩이는 까주는 거예요. What? They have butts? 말 잘해봐요. 엉덩이를 발로 까준다, 엉덩이를 까준다, 뭐야. 분수. 그 생각을 못해. 아니, 나 발로 엉덩이를 까는 거. 아, 발로 엉덩이를 까준다. 아, 그 생각을 못해. 자. 멜로디가 다른 남들 먼저 세우고 까주는 거. 아, 그거는 좀 싫다. 그거 좀. 잠깐만.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어쨌든, 하루가 끝날 때는 어쨌든 멜로디잖아. 근데 멜로디가 새우를 까서 뭐 펜타곤을 줬어. 어. 근데 펜타곤 멤버 중에 뭐 한 명이 새우를 먹는데 Isn't that a different issue? 나는 펜타곤 새우까지 나는 펜타곤까지 이해해줍니다. 아무튼 우리가 다음 주에 뭐 한다고요? 그 추격전 찍었던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뭔가 간단한 스포 같은 걸 Sorry. 아, oh my god, I keep tearing up. 정말 우리가 했던 어떤 이런 저런 스타일의 예능 중에 역대급이었어요. 찍을 땐 진짜 데뷔하고 이렇게 재밌는 건 전 처음일 정도로 재밌었다. 그리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네. 민혁이 형의 그림이 현실이 됐죠. 서인턴 없는 서인턴 하우스가 정말로 찾아옵니다. 야. 그 촬영 이후에 다음날 모두가 화장실을 많이 갔어요. 와 진짜 똑같이 갔어요 화장실을. 피를 많이 봐가지고. Well, this is their episode where they went to Eunkwang's house. I haven't watched that. 그 정도 스포? 자 그리고 티저가 공개가 되고 많은 분들께서 뭐 예상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날았죠. 네, 날았죠. 뒤로 날았죠. Oh. Flying chair. I think the answer. 나는 it's not hasn't been aired yet. 형은 이게 날려도 몸이 그냥 거기서 이렇게 뛰어가지고
거기에서는 또 엄청난 또 게스트 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친한 게스트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의 이제 또 팬분들도 리마스 더하기만 서울 보실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함이 우리 팀과 멜로디랑 좀 어울리지 않나. 진짜 잘 어울린다. 티저에서 공개되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술방도 했습니다. 술방도 그거 보시면 저 취해 있는 거 보였거든요. 창섭이 형이 신났던 날이죠. 진짜 나 창섭이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at. 참고로 창섭 씨가 저희 무슨 어떤 촬영을 해도 뭐 예상 시간보다 훨씬 단축된 시간으로 시작할까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 장난으로 이제 저희끼리 후딱후딱 끝내버리자 이렇게 하는데 그 술방 날도 자기가 신나가지고 가기 싫다고. 되게 재밌었고. Okay, I'll look forward to the next episode. 그거 보면은 정말 최고예요, 그게. 그 제일 웃겼어요. 재밌는 게 되게 많네. 근데 이게 티저에 공개된 것들도 많지만 아직 공개 안 된 게 또 많으니까 다들 티저 많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All the episodes are out, but I'm going to continue watching anyway. 뭘 하고 싶었다고 했었죠? 상품 What am I talking about? 괜찮네, 상품 받는 거. 맞네. 저 최근에 이사해가지고 상품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그때 받아간 상품들? 저도 그때 받아간 상품 지금 매일매일 먹고 있어요. 오, 저 못 먹고 있어요, 참고 있어요. 그게 제일 행복했는데, 그거 걸렸을 때. 딱 하나 먹고, 딱 하나. 근데 중요한 건요, 비투비와 멜로디는 하나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을 위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이거 진짜 역대급 상품인 것 같아요. 진짜로. 야. 스케일이 좀 컸어. 역대급 이게. 상품. 오, 에어팟! 한 명씩의 사인이 담긴 우리 에어팟을 여섯 분께 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잘 야! 댓글장 난리 난 거 봐! 와, 우리가 뭐 했던 거 같아. 지금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 처음 봤는데? 와, 진짜 웃겨. Because you're giving an airpod with a signature.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앞두고 있는 컴백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진짜 멜로디들한테 이번 컴백 기대 많이 해달라고 한마디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완전체로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찾아뵈서 너무너무 설레고 있습니다. 좋은 일, 좋은 소식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은 기대와 사랑과 따고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4년 만에 완전체 컴백에 this is their closing match. 그만큼 열심히 했고 전성기 때의 멜로디보다도 더 큰 지금 성원과 기대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그 보답에 맞게 멜로디 분들에게 더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멜로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이렇게 오늘, 내일, 내일 모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나의 힘 아멘. 여러분들 거기서 있어 bullet was so beautiful. 열심히 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달려봅시다. 사랑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 완전체 컴백 드디어 합니다, 여러분. 그 푸닐 형도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 이번 노래 듣고 눈물 챌린지 다 울어야 돼. 눈물 챌린지에서 추첨을 통해 현식이가 에어팟을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잘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거의 역대급으로 준비 과정이 뭔가 많았던 것 같아요. It's a full album. 하루빨리 만나고 싶다, 멜로디에게 이런 위에 사랑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이 굉장히 오래 기다려주셨던 완전체 모습으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겨! 와. 뭐야? 즐겨! 뭐야? 즐겨! Hey! Hey! 와. 와, 뭐야? 아, 또 이런 걸 준비해주셨어. Someone's birthday? No, right?
it's so cute. 꺼지지 않게. 와 귀여워. 본투비투비 제작진 분들께서 너무 귀여워. 오랄주 해주신다. 그럼 다 같이 모여서 초불면서 이번 앨범 또 열심히 활동하면서 또 소원 한번 빌면서 또 한번 풀어봅시다. 예, 그리고 막 남은 방송도 정말 지금까지의 방송보다 더 재밌고 더 웃긴 방송들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눈 감고 소원 빌면서 모니터 앞에 이 팀을 불러주세요. 예? 자, 준비됐죠? 네. 하나, 둘, 셋. 오! 자, 비투비 화이팅! 오늘 뿌리에 뿌리는 분은 본투비 투비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본투비 투비! 감사합니다. 오케이. Oh, I think this. Was this supposed to be their last episode or something? I'm confused. Okay, no trailer. Okay, but I'm going to react to the sixth episode in the next video, I guess. So, yeah, I think it's really cute how they include this live episode here because you can interact directly with the melodies. And yeah, I look forward to the next episodes, definitely. And I believe this was supposed to be a 1 hour live, but I watched the cut version of it. Because I don't think I can watch 1 hour video here. And yeah, anyway, so yeah, that was my reaction to the fifth episode, supposedly, of Born to B2B. Yeah. As always, I hope you guys enjoyed this video. And if you guys enjoyed this video, please give a like, comment, and subscribe to support me. And I'll see you guys in future videos. Bye!